작년 여름 청주에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며칠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준다던 피해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폭염 속 나흘간 이어졌던 청주시의 대규모 단수 사태.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주먹구구식 공사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승훈 청주시장은 신속한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와 시공 감리업체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느라 배상 문제는 진전이 없습니다.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요. 조금 많이 피해본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속상해요. 청주시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피해 주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 피해 배상을 신청한 곳은 이 일대 4,900여 가구. 실제 배상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말쯤 책임 비율을 확정하면 청주시는 다시 배상액을 산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체와의 소송과 상관없이 먼저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 이외에 업체와의 분쟁은 별도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로 볼 때 배상액은 1인당 하루에 2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